국내 주요 금융지주가 순이익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이자익과 비이자익 부문 모두 고른 성장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들이 두둑한 성과금을 챙긴 데요. 주주들도 이 배당금을 쏠쏠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잔치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의문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혜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요? 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나란히 4조 원대 순이익을 내는 등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B금융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7.6% 증가한 4조 4,0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이자 이익 창출 능력이 강화되면서 리딩뱅크 수성이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비은행 부분의 순이익 기여도는 42.5%로 3년 새 14%포인트가량 확대됐습니다. 신한지주도 그룹 출범 후 처음으로 4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이 각각 11%, 7.7% 증가하는 등 고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말 완전 민영화를 이룬 우리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2조 5,879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비이자 이익 부분이 65% 넘게 급증하는 등 수익 다변화가 실현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잠시 후 4시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이 역대 최대 실적이 예고되면서 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바 있는데요. 통 큰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작년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배당을 억제하면서 배당 성향이 20% 수준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5에서 26%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확대는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주주 현황을 보면 60에서 70%가 외국인 주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결국 국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의 번돈으로 외국인의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잠재 리스크를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더 늘리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최근에 예대 마진 확대로 인하여 많은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을 성과급이나 배당을 하는 것은 좋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 전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30%가 부도가 나거나 어려운 상황에 폐업을 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가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과 외국인 대주주에게만 어필하려는 행보가 아닌 금융소비자와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